미국의 두 번째 평가전 상대 호주. 과연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점프볼을 뺏기고 마는 엠비드. 유기적인 패싱 게임을 선보이는 호주 대표팀. 에드워즈가 1대1로 수비수를 삭제시킵니다. 포스트업 치고 들어가는 아데바요. 깔끔한 페이드어웨이 점퍼죠. 두 자릿수 리드를 잡은 미국 대표팀. 부커가 점퍼를 꽂으며 엔드원까지 얻어냅니다. 컷인 플레이를 시도하는 호주. 애틀랜타 소속의 데니얼스가 강력하게 마무리하네요. 과감한 선택이 좋았습니다. 기디가 수비수를 등지고 파고드네요. 기술적인 핑거롤 득점. 테이텀이 기습적으로 파고듭니다. 덩크를 꽂아버리네요. 기디가 마법같은 플레이를 펼쳐보이는군요. 에드워즈가 동물적인 민첩성을 과시합니다. 테이텀에게 식도 패스 연결까지 완벽했죠. 밀스가 노련하게 투맨 게임을 만들어냅니다. 기디의 패스도 살아있군요. 부커가 외곽 슛을 노려보는데요. 압도적인 존재감의 갈매기. 수비 성공한 데니얼스가 그대로 치고 갑니다. 엑섬이 서커스를 선보이는군요. 공교롭게도 패스로 연결된 공이죠. 그래도 아직은 두 자릿수 점수차를 유지하는 미국. 에드워즈가 엔드원을 얻어내며 급한 불을 꺼봅니다. 패스가 좋았지만 엔비드가 살짝 흘렸죠. 그래도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또다시 골밑을 놀이터로 만드는 데이비스. 이번엔 찍어버리네요. 분위기 탄 호주 대표팀이 속공 찬스를 맞이합니다. 80대 86까지 쫓아온 캥거루 군단. 할리버튼이 과감한 시도를 해보는데요. 멘탈을 파괴시키는 코너 3. 호주가 풀코트 프레스를 시전하는군요. 아쉽게도 반칙이 선언됩니다. 기디의 패스가 미친 수준인데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호주. 미국이 이겼지만 약간은 찝찝하게 마무리하고 맙니다. 보스턴의 4대1 아웃넘버 상황이죠. 라패스를 저지하는 브로니. 수비에서 한 건 해주네요. 하지만 아직 득점이 없는 상황. 코너에서 3점 슛을 노립니다. 에어볼을 내고 마는 브로니 제임스. 시간이 없자 혼자 해결하려 하는데요. 한참 짧은 슛이네요. 하케즈가 어그로를 제대로 끌었죠. 웨어에게 정확하게 연결된 라패스. 탑에서 완벽한 찬스가 생깁니다. 깨끗하게 집어넣는 플래글러. 이번엔 히트 체크해보는데요. 또 하나 꽂아줍니다. 하케즈가 열심히 속공에 참여하는군요. 골밑 깊숙한 지역에서 서커스를 선보이는 하케즈. 림도 안 보고 던질 것 같은데요. 혼자 냅다 달리는 하케즈. 썬더 선수들도 달립니다. 오프함이 굉장하군요. 크리스토퍼가 터프하게 올라갑니다. 흥분한 히트 선수들. 환상적인 킬패스죠. 크리스토퍼의 마무리까지. 4쿼터 대폭발해버린 크리스토퍼. 이것마저 넣나요? 페인트 존으로 파고드는 무어. 스미스에게 제대로 밥상을 차려줍니다. 수비 성공한 휴스턴의 속공 찬스죠. 윌리엄스의 투핸드 슬램. 셰퍼드가 주춤하더니 파고듭니다. 젠킨스의 블락슛. 먼 곳에서 조준하는 젠킨스죠. 역전 3점포를 꽂아버리네요. 세서가 센스 넘치는 패스를 선보입니다. 3점포로 화답하는 클린트만. 이 선수는 서머리그 MVP입니다. 기어이 덩크로 마무리해버리네요. 디트로이트의 속공 찬스인데요. 클린트만이 내려 찍습니다. 3쿼터 마지막 공격을 시도하는 디트로이트.
좋은 집중력으로 마무리하는 세서. 젠킨스가 파고들다 맥코이에게 연결하죠. 더블 클러치로 마무리합니다. 패스가 부정확했지만 잘 잡아낸 맥코이. 과감하게 올려놓습니다. 크로스오버로 파고드는 세서죠. 무너지는 휴스턴. 결국 14점차 대승을 거둔 디트로이트입니다. 앨리스가 정확하게 아울렛 패스를 연결하네요. 존스가 마무리 짓습니다. 외곽포 조준하는 콜비 존스. 12대0을 만드는 킹스. 2대2 플레이를 시도하는데요. 아이작 존스의 환상적인 엘리오 플레이네요. 존스의 컷인을 잘 봐줬죠. 패스도 일품이었습니다.